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키우지만 무책임하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특히 피서철 관광지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취연방송 윤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올 때는 함께였는데 남겨진 건 혼자입니다. 가족이라며 데려다 키울 때는 언제고 나이 들었다고 아프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대로 내다 버렸습니다.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아기 강아지 막걸리입니다. 형제와 함께 박스에 버려졌다 이달 초쯤 들어왔습니다. 다른 지역으로 피서 떠났다가 계곡이며 펜션에 덩그러니 남겨놓고 오는 건데 평창에선 최근 열흘 새 버려진 동물이 지난 한 달 동안 버려진 동물보다 4배나 많습니다. 휴가철 시작되기 무섭게 지자체마다 유기동물 입양 공고글이 넘쳐납니다. 여름철에 진짜 그 관광객 때 많은 시즌에는 좀 유기견들이 많고 펜션 이런 데 놀러 오셨다가 그 근처에다가 이제 버리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이렇게 주인 잃은 동물을 보호하는 기간은 단 열흘. 이 안에 주인도 입양처도 못 찾으면 멀쩡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. 인기종도 새끼도 아니라면 찾는 사람이 더 없습니다. 전부 길에서 뭐 도로에 아니면은 새끼 같은 경우는 박스에 넣어서 입양을 못 가거나 주인을 못 찾으면 이제 안락사하게 돼 있어요. 너무 안타깝죠. 진짜 안타까워요. 동물을 버리면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목격자가 증거까지 챙겨 신고해야 해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. 아무리 벌금을 설령 높게 책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적발 확률이 낮으면 그게 안 지켜질 거잖아요. 동물 입양을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. 입양 심사를 거치게 하든지 특별 소비시를 납부하게 하든지.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동물복지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안락사된 유실 유기동물은 18,0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. G1 뉴스 윤수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